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5월 8일, 오늘 날짜네요. 기사에, 정부 인도네시아 벼랑끝 전술에 KF-21 분담금 6천억 원 내겠다 제안 수용이라는 기사입니다. 한국 미 비용 절감 불구하고 5천억이나 떠 안을 판 정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다 호구됐다 비판, 이런 기사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1조 원이나 덜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일부 비용 절감 부분을 감안해도 5천억이나 넘는 개발 비용을 정부가 추가로 떠안게 되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8일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 원을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면서 분담금 규모를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기술 등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번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비용은 일단 정부와 개발사인 항공우주산업 KAL이 나눠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향후 KF-21 양산 단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KAL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 줄 개연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총 사업비 8조 원에 이르는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분담금 납부를 미뤄온 인도네시아 측에 끌려다니다가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최근 적발된 한국 파견 엔지니어들의 기술 유출로 인해 이미 상당한 기술 정보를 빼낸 후 배짱을 튀기고 나섰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을 이미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다 빼갔다는 거죠. 정부는 당초 인도네시아와 계약 종료 등 강경 대응도 검토했지만 향후 방산 경제 외교 협력 관계를 감안해서 공동 개발 체제 자체는 유지하는 고육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비하게 그런 걸 빼갔지만 또 서로 또 관계를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문제가 이처럼 귀결된 만큼 기존 계약 사항이 있던 시제기 일대 제공과 기술 이전 문제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신뢰가 약화된 이상 하드웨어, 시제기든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 등 깐깐하게 값을 따져 받을 만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분담금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가운데 1조 원을 미납했지만 그동안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절반인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후진국들이 이런 좀 약속들을 어기고 그런 게좀 있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한 추진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금액보다 1조 원이나 덜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빼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술을. 기술 빼갔는데 그거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측이 적발한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기술 유출로 인해 이미 상당한 기술을 뺀뒤 이걸 배짱을 튀긴 것이라는 거죠. 향후 방산 경제 외교 협력 관계를 감안해서 공동 개발 체제를 유지하고 하는 고육책을 썼다는 겁니다. 중국에 외상으로 팔려간 쌍용을 우리나라 쌍용을 중국에서는 전부 다 빼먹고 나서 돌려줬던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도 좀 야가 빠지게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고 그 외국 엔지니어들한테다가 우리 정보를 뺏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 열심히 기술 연구해서 한 것을 전부 다 외국에서 빼가고 또 우리 기술자들이 중국에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 정보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5월 8일자 기사, 정부 인도네시아 벼랑끝 전술에 KF21 분담금 6천억만 내겠다는 제안에 대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